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가 여성 친화 도시를 선정했죠. 서울에서 3개의 자치구가 지정됐는데 그중 송파구가 여성 친화 도시 원년을 선포했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여성 친화 도시 송파를 선포합니다. 송파구가 여성 친화 도시 원년을 선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따른 것입니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입니다. 송파구는 지금 도시 기반 시설이 새로 거의 많이 바뀌게 되는 거의 혁명적인 상황입니다. 이 혁명적인 상황에 여성들의 시각에 맞춰서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송파구는 여성 친화 도시 원년 선포를 시작으로 향후 5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고학력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부문. 이를 위해 여성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조례를 제정합니다. 문정 비즈밸리와 잠실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에 따른 여성 인력 자원을 발굴해 일자리도 연계할 방침입니다. 또 육아 보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시간 동안 아이를 맡기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일시 보육 서비스를 운영하고 현재 44개에 달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8년까지 80개로 늘릴 예정입니다. 결국은 이제 여성의 어떤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재취업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맞춤형 여성 취업에 중점을 둘 것이고 그래서 여가부와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송파구는 여성 보호 안전망 구축과 여성 친화적인 관광 도시 조성 등 각 분야 46개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서연입니다.